국내 주식 소수단이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KSD 증권신탁. 국내 주식 소수단이 거래 서비스란 신탁 제도를 활용하여 온주를 다수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으로 국내 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단이 매수 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증권사 자기 재산으로 채워 온주를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합니다. 예탁결제원은 신탁된 주식에 기초하여 증권사에게 한 주당 다수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합니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매수 주문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투자자에게 배분합니다. KSD 증권신탁이란 국내 주식 소수단이 거래 지원을 위한 신탁 재산의 관리, 수익증권의 발행 및 신탁 이익의 분배가 목적이며 신탁 재산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주식이 해당됩니다. 추진 배경. 지난 19년 해외 주식 소수단이 거래 도입 및 개인 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로 국내 주식 소수단이 거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도입 요구가 급증했습니다. 추진 경과. 예탁결제원은 22년 2월 국내 주식 소수단이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습니다. 2월부터 5월까지 국내 주식 소수단이 거래 지원 시스템을 구현하고 3월부터는 증권사가 참여하는 시스템 구축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6월 이후 국내 주식 소수단이 거래 지원 시스템 테스트를 실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22년 9월 26일 국내 주식 소수단이 거래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주요 프로세스. 신탁 기본 계약 및 종목별 개별 계약. 예탁 결제원은 증권사와의 신탁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증권사는 소수단이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종목을 특정하여 예탁 결제원과 개별 계약을 체결합니다. 신탁 설정. 증권사는 고객의 소수단이 매도 주문을 취합하여 부족분을 증권사 자기 재산으로 채워 예탁결제원에 온주를 이전하고 예탁결제원은 증권사로부터 온주를 신탁받아 이에 기초한 수익증권을 전자등록으로 발행합니다. 권리 행사. 예탁결제원은 신탁원본으로부터 발생한 경제적 권리를 증권사를 통해 고객에게 분배합니다. 의결권 행사. 예탁결제원은 증권사와의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증권사가 취합한 주총안건별 투자자의 찬반 의사에 따라 발행회사의 신탁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기대효과. 종목별 최소 투자 단가가 낮아짐에 따라 소액 투자자의 고가 우량 주식 투자 기회가 확대되어 소액으로도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증권사는 투자자의 다양한 니즈를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며 소액 투자자의 위험관리 제약 환경과 단기 투자 성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증권사가 투자자 맞춤형으로 투자 상품을 출시하고 투자자는 개별 니즈에 부합하는 투자 상품을 선택함으로써 투자 유인이 강화됨에 따라 투자 저변이 확대되고 증권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